복직 6주 만에 서울대 교수를 휴직한 조국 장관과 달리 신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대 교수에서 사직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조국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지난달 1일 복직 후에 한 차례 강의도 하지 않았는데 8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8월과 9월 두 번이나 받은 것은 물론 추석 상여금까지 받았는데요. 지난 1991년부터 서울대학교의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최기영 장관은 교수 정년 1년이 남았음에도 휴직 대신 서울대 교수회에서 물러나는 사직서를 선택해서 지난달 말 서울대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. 최 장관의 사직 소식을 접한 서울대 학생들은요, 학교로 돌아와서 정년 퇴임식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을 텐데, 사실은 이 교수에게 정년 퇴임식은 중요한 의미거든요. 사직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 나왔고요. 서울대 꼭 돌아가겠다, 휴직 3년 안 넘기겠다라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사임을 하고 수업권을 보정해줘야 한다, 돌아올 여지를 남겼다는 게 이해 안 된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. 김병 박사님도 지금 경희대에서 겸임 교수죠. 네, 저는 개공 교수로 있기 때문에 비전임 교원이어서 이런 것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서울대 학생들이 나서서 조국 교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제 조국 장관이 임기 다 끝나고 서울대 돌아갔을 때 과연 학생들이 조국 장관에 대한 교수직 복직을 반길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될 거고요.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3년이 대단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. 학생들은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합니다. 4년의 시간 동안 3년의 시간에 내가 담당해야 되는 전공 교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. 제가 학생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좀 연로하신 원로 교수님들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도 있는데 가장 행복했던 수업을 들었던 건 막 파릇파릇한 신임 교수님이 오셨을 때예요. 그분들이 가장 열정과 에너지 넘쳐서 학생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신진학자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, 적어도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대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태고요.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칫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은 서울대로 나중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조국 장관의 선택은 아주 당연해야 될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